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막 두려워서 다 도망쳤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들을 돌보지 않고 다 냄맥에 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조차 오히려 그들을 품에 안고 돕고 사랑으로 섬기고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은혜의 도가니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파라볼로조이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막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라볼로노이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사역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파라볼로노이적 인생을 살게 돼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막 다 쏟아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대신해주기도 하고, 분명 이렇게 사역을 하면 자기가 유대 권력자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적대자들이 자기를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 뻔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인생을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은 비더처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라,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 다음이 뭡니까?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의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믿음이 확고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것이요,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에 대한 기대와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거기 희망이 있는가, 거기가 어디냐면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에는 희망이 있는가.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찾아왔어요. 절망 가운데 듣자 하니 온누리교회 가면 뭔가 다르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막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서 심장이 막 쪼그라들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 낙망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고 싶은 그런 교회, 어둠의 시간들을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는 파라볼로노이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